자, 7번에는 end하고 or이에요. 일단 타이틀에 들어갈 부분은. 그래서 이 자리에는 end. end는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이 같다는 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or. or은 비슷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나타낸다. 그래서 end는 앞뒤에서 동열을 찾으면 되고, or은 앞뒤에서 비슷한 어구를 찾으면 된다. 사실 우리 그 엔드랑 오아 같은 경우에는 뜻이 반대가 되는 거죠. 네. 반대가 되는 건데, 이게 어떤 단어를 캐치하는 의미상에서는 엔드는 이해가 돼요. 동의하라는 거. 오아는 A 혹은 B라는 개념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단어 캐치하는 차원에서는 비슷한 어구를 찾는 거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A가 보니까 He praised her taste and she commended his understanding. 자, end는 뭐다? 앞과 뒤가 비슷하다. 그런 개념이 praise랑 command는 동의어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결국 command 뜻은 뭐다? Please. 예, praise. 결국 뭐? command 뜻? 경 칭찬. 칭찬하다가 되겠죠. 그죠? 그는 praise 했다. 그녀의 taste를 취향을 and 그리고 그녀는 칭찬했다. 뭐를? 그의 이해를. 이런 뜻입니다. 자, 커맨드 만약에 이게 칭찬하다라는 뜻을 몰랐다. 그러면은 적어주세요. 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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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예, 무슨 뜻? recommend는 당연히 칭찬. 예, 칭찬하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B번 가보니까 The animals are simple in their body structure and eat, breathe, breath, and feel in a primitive way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 동물들은 구조가 단순하다. 몸 구조. 그리고 먹고 숨 쉬고 느끼는 것이 1차원 아니에요. 원시적. 그쵸. 그 원시적인 방식으로 뭐 한다? 느낀다. 자, 요런 말이고. 자, 여기서는 지금 그 심플이랑 그 프리미티브가 동의어 관계라는 거 챙겨줘요. 엔드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내용 챙기면 된다. 라는 거고, 그 프리미티브는 말 나온 김에 그 프라임을 한번 적어보세요. PRIME. 프라임. 프라임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그, 예전에 그 트랜스포머스라는 영화의 옵티머스 프라임, 그죠? 옵티머스 프라임이 그 걔네 팀의 리더잖아요. 그 리더니까 뭐가 된다? 첫 번째.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라임은 퍼스트라는 뜻이에요. 프라임은 퍼스트다. 그렇게 내용 챙겨주시고 다음에. Anxiety is a reaction caused by fear of a situation that is felt to be threatening or hazardous. 불안은 반응이다.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 아니, 무서운, 두려운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느끼게 된다. 공포나 위험한 걸. 지금 뭐 하거나 그랬죠? 공포나? 뭐예요? 위험. 예, threatening. threatening은 뭐로 했어요? 공포, 겁에 질린. 아, 공포. 오케이. 위협적이거나 혹은 hazardous. hazardous는 이제 이거 연상으로가 될것 같은데, 그 H-A-Z-A-R-D, hazard. 이것도 적어주시고, hazard. hazard가 위험이라는 뜻까지 그랬죠? 그죠? 예.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되지? 위험한. 근데 hazardous는 위험하니까 뭐 해가 졌어요. 어두워졌어. hazardous. 해가 졌으니까 위험한 거지. 동물 나오고 이런 거. 그렇게 챙기시고.
자, 그 여기서 지금 5월이니까 threatening하고 hazardous가 어떤 동의어 개념, 아, 동의어 개념 아니고 좀 비슷한 단어 개념이다라는 걸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근심은 반응인데 뭐 두려움에 의해서 야기된 반응이다. 근데 이 situation이 어떤 situation이냐? that 사선 그어주시고 느껴지는 거예요. 뭐 felt to be threatening, 아 위협적인 거 그렇게. 이거 단어가 동의어 개념이라서 하나만 좀 되겠다.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 그 두려움에 의해 야기된 그러한 반응이 바로 근심이다. 이런 말이네. 한글로 하자면. 오케이. 다음에 디바 가봤더니 읽어주시죠. Sea cucumbers have the capability. capability to feed sparingly or not at all for long period. 바다오이는 자, 바다오이가 뭐예요? 해삼입니다, 해삼. 해삼. 해삼은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가끔 먹거나 아예 안 먹는 걸 오랜 기간 동안. 오케이. 자, 괜찮고, 해삼 능력가중인데 전혀 먹지 않거나 오랜 기간 동안 먹지 않는다. 그래서 스페어런니가 나래로우라고 비슷하면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그런 말이겠죠? 그 스페어런니, 원뜻 적어주세요. 절약하여 드물게.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Folk culture is a small, isolated group that is uniform in custom and ways with a strong family or clan structure. 포크는 문화다. 포크 민속이라는 뜻 가지고 있으니까 민속 문화는 민속 문화는 작고 고립된 그룹이다. 그런데 얘네가 that 복장과 혈통을 통일하고 강한 가족과 클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자, family or clan이니까 clan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씨족, 일족, 당파란 뜻이에요. 역시 family랑 비슷하면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 의미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하단에 단어 유추 연습 다 보죠. It is important for birds to keep warm at night and conserve precious food. 그것은 새들에게 중요하다. 밤에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귀한 음식을 보존하는 데 좀 풀어보면 에이 그렇죠. retain, 보유하다, 함유하다, 뭐 그렇게. 나머지 2, 3, 4 지금 해버리세요.
됐어요. 자, 1번. A. 2번. D. 자, 뜻. 실망. 예, 성가신, 이런 뜻이에요. 해석하면? 까마귀들은 가난하다. 그리고 aggravating subject. subject 뜻이 뭐예요? 물체. 그것도 암기합시다. 고등학교 단어. 대상이란 뜻이죠, 대상. subject는 대상이란 뜻입니다. object가 물체고. 어디서? field research. 이거는? 현장 조사. 그렇죠, 맞았어요. 이게 현장 연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까마귀는 poor. 이제 까마귀가 가난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네. 뭐가 된다? 안 좋다. 네, 빈약하고 이렇게 빈약하고 악화시키는 subject 대상이다. 현장 연구에서. 그래서 뭐 protecting, improving, providing, frustrating. 자, frustrate 이게 뭐다? 뭐 성가신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으니까 답으로 그 frustrating 챙겨주면 되겠네요. 다음에 3번. The wire broke easily under tension and could snap in cold weather due to tightening. 이라고 나왔어요. 해석하면 와이어는 긴장에 의해서. 와이어가 긴장할까요? 그렇진 않죠. 텐션 뜻은 뭐냐 그러면? 장력. 네, 장력이니까 여기서 그냥 압력쯤 되겠죠. 그죠? 네, 압력 하에 와이어는 뭐 한다? 부서지는. 쉽게 부러지겠죠. broke easily under tension and 그리고 could snap in cold weather due to tightening. 조여지는, 아니, 추운 날씨에 조여지는 것에 대해서. 자, 이거 조여지는 게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뭐라고? 수축이라고 하죠. 네. 자, 적어주시고. 그러니까 수축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다? snap. break. 예, break 할 수 있었다. 답은 D번 갈 수 있겠네요. 자, 다음에 4번. seal. 해석. 대부분의 건축학은 대부분의 건축은 보여주는데 뭐? 넓은 다이버전스. 이거 몰라요. 업테이스트. 그리고 다이버전스 모르는데 freedom of application of the rules written down the books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힌트 얻었고 답 맞추면 되겠네. 네. 그 뒤에는 freedom of application. 자, application 우리가 알고 있는 앱의 원 단어죠? 네. 자, 그러면 apply 뜻이 뭡니까? 적용하다. 적용이니까 뭐다? 규칙을 적용하는 거. 네.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자유죠. freedom of application of the rules. 아, 규범에 대한 적용의 자유. 근데 이 규범이 어떤 규범이냐? written down in the books. 책에 쓰여진 규칙들에 대한 그런 뭐 적용의 자유와 넓은 divergence of taste 라고 되어 있어요. 적용시키는데 자유롭대. 그러니까 입맛이 뭐 한 거야? 다양한 거겠죠? 네. 네. 그러면은 답은? C요. C의 difference가 되겠네요. 그 건축학이 architecture. architecture. 건축학이요? 네. 그럼 건축물은 architect예요. 건축물이 그냥 빌딩 아닌가? 아키텍처는 건축학 나올 수 있겠고. 단어 헷갈려요? 아키텍트는 그럼 뭐였어요? 아키텍트는 건축하다겠지 그러면? 아,
건축하는 건축물을 빌딩하면 되는 거. 건축가는 건축가도 아키텍트예요. 건축학은 아키텍처고 건축물 그 건축도 아키텍처고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뭐 쿵만 하겠어 설마. 요리사? 조리도구? 맨날 헷갈리는 거잖아. 네. 그래서 맨날 주어기도 좀 배우죠. 쿠커 하면은 넌 사람을 조리도구 취급하냐 막 이러면서 예외라고 막. 오케이. 적어놨어요? 혹시 헷갈립니까? 아키텍처? 무슨 뜻? 건축학. 그리고 건축가는 아키텍트. 건축물은 그냥 빌딩이에요. 네. 적었어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4번. 이거 다 설명 끝났나? 안 끝났지? 예. 네. Divergence 이게 뭐보다 다양함이니까 뭐 C에 difference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A요. 네, 해석. 뉴욕타임스는 적응했다. 높은 정보의 날씨 정보의 기도로 그것은 특별히 디자인됐다. 최근이나 곧 일어날 날씨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중요한 날씨 설명. 오케이. 답은 about to happen으로 바로 갈 수 있었다. 네.